스트레이키즈가 굉장히 뭐 승승장구하고 있던데요. 빌보드 200 메인 차트죠. 앨범 차트에서 이제 1위에 올랐는데요. BTS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슈퍼그룹 개념으로 해서 슈퍼 M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 올스타 그룹이었죠. 예. 세 번째 1위 앨범으로 지금 기록이 된 겁니다. 음악적으로 굉장히 그 전통 민속적 결합하고 네. 굉장히 개성이 강하잖아요. 실험적인 그룹이고요. 마라맛 K-POP의 선두주자라고 불립니다. 네. 이걸 맛있다고 하기보다는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다 보면 계속 땡긴다는 거예요. 계속 먹고 싶고 스트레이키즈의 음악이 낯설죠. 처음 듣는 사람은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면 또 듣고 싶고 지금 미국 안에서는 스트레이키즈의 팬덤이 지금 상당수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스트레이키즈가 굉장히 뭐 승승장구하고 있던데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스트레이키즈 유망하다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이키즈가 등장했다 그러면 그럼 BTS만큼 성공한 그룹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요.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슈퍼스타들은 정말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BTS와 같은 또 다른 이 어마어마한 형상을 그대로 스트레이키즈가 재현을 해줄 거냐? 너무 또 큰 기대를 하면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예. 다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스트레이키즈를 지지하는 팬덤은요. 정말 또 스트레이키즈만을 지지하는. 옛날에는 나는 K-POP 팬이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지금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나는 스트레이키즈를 좋아해. 나는 트와이스를 좋아해. 뭐 나는 뭐 레드벨벳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그 특정한 그룹을 지지하는 팬들의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K-POP이는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안에 개별적인 뮤지션들에 대한 애착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렇죠. 진화가 된 거죠. K-POP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화, 개별화 양상인데요. 그 와중에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어떻게 보면 일을 낸 거죠. 네. 그 빌보드 200 메인 차트죠. 앨범 차트에서 이제 1위에 올랐는데요. BTS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슈퍼그룹 개념으로 해서 슈퍼 M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올스타 그룹이었죠. 네. 세 번째 1위 앨범으로 지금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기록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스트레이키즈도 당연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그룹이 되었고 스트레이키즈의 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저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 방탄소년단 시대 이후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SNS, 또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K-POP이라는 것이 우리는 정작 못 쫓아가고 있는데 세계 팬들이 벌써 먼저 발견하고 즐기고 그들 나름의 팬덤을 구축하고 하는 과정들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거나 아직까지는 지명도가 없는 그룹이 정작 외국에서는 먼저 발견이 된다든지 혹은 한국에서는 이거는 한국의 일반 대중의 취향은 좀 아닌데 하는 음악들이 외국 팬들은 열광하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스트레이키즈가 사실은 그러한 그룹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물론 K-POP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세가 있죠. 4세대 아이돌의 선두주자라고 불리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룹이기도 한데 지금 빌보드라는 저런 메인스트림 차트 1위로 올라갈 정도로 지금 미국 안에서는 스트레이키즈의 팬덤이 지금 상당수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스트레이키즈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그룹에게도 이런 비슷한 양상이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키즈 이후에 또 어떤 그룹이 떠서 이러한 기록을 낼지 이것도 사실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뭐 누가 봐도 그렇죠. 음악적으로 굉장히 그 전통 민속도 결합하고 네. 굉장히 개성이 강하잖아요. 실험적인 그룹이고요. 스트레이키즈가 뭐라고 불리냐면요. 마라맛 K-POP의 선두주자라고 불립니다. 네. 이걸 맛있다고 하기보다는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다 보면 계속 땡긴다는 거예요. 계속 먹고 싶고 스트레이키즈의 음악이 낯설죠. 처음 듣는 사람은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면 또 듣고 싶고 예. 그리고 이들의 특히 무대가 굉장히 강렬한데요. 예. 보면은 또 보고 싶고 이런 중독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라 맛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군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흥미로운 것이 K-POP이라는 장르 자체가 외국 사람들에게 눈에 매력으로 그렇게 많이 비춰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친해지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 한 20년 전에 이제 K-POP이 본격 융성할 때는 어떤 편에 의해서 아이돌 그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네. 자꾸 K-POP을 아이돌 음악 그러니까 아이돌자가 붙는 순간 편견이 붙어요. 그렇죠. 애들 음악. 맞습니다. 틴들, 소녀 애들 음악. 근데 아니잖아요. 좀... K-POP은 너무나 다양한 내용이 들어차 있고 그다음에 아이돌을 선망하는 10대 소녀들의 음악은 더 이상 아니게 다채롭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K-팝에 아이돌자 붙이는 거지 이제 좀 뛰어버렸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사실은 아이돌은 포맷이잖아요. 네. 이 산업의 포맷이라서 이거를 음악을 우리가 구분할 때 아이돌 음악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네, 네. 자꾸 K-팝을 아이돌 음악으로 오해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네.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일본에서 건너온 건데 그렇죠. 일본에서도 이게 좀 오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틴팝 아이돌, 10대의 팝 우상이라는 말을 자신들이 아이돌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형한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빌려서 우리식으로 토착화시켜 쓰고 있는 것인데요. 예. 저도 사실 맞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 제가 뭐 기사를 쓰거나 이야기를 할 때는 아이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예. 예. K-POP. 근데 K-POP도 사실은 또 장르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김영대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